재정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드디어 각 팀 전력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는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3라운드 1경기에 출전할 두 팀의 오더와 전력 꼼꼼히 살펴봅니다. 올 시즌 우승 후보로 주목받는 두 팀이 3라운드 첫 경기로 격돌합니다. 지난해 멤버 그대로 신화 창조를 꿈꾸는 정관장 황진단과 통합 우승의 꿈을 향해 칼날을 겨눠온 포스코 캠텍. 3라운드 1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1국 장고 대결에선 이지명 이창호 선수와 4지명 이원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최근 LG의 본선에서 세계대회 우승자들을 줄줄이 연파한 이원영 선수에게 세계대회 최다 우승자인 이창호 선수는 그야말로 최종 보스급일 텐데요. 두 선수의 장고 대결 기대가 되네요. 2국에선 리그 전승을 목표로 하는 주장 신진서 선수와 독학고수 오지명, 윤찬희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 순위 차이는 좀 낮지만 상대 전적은 1승 1패로 팽팽한데요. 신진서 선수의 올 리그 전승 목표에 윤찬희 선수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3국에선 공격적이면서도 기발한 수의 성지명 김명훈 선수와 포스코 캠텍의 퓨처스 리거 송상훈 선수가 만납니다. 주전 선수들의 중국 리그 출전으로 기회를 잡은 송상훈 선수. 현재까지 리그 2승을 달리고 있는 김명훈 선수에게 대타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4국에선 오지명, 박진솔 선수와 주장 최철환 선수가 격돌합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4승 1패로 최철환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바로 이 1패가 지난해 KB리그 2라운드에서 당한 패배란 점이 흥미롭습니다. 올 시즌에도 벌써 한 명의 1지명을 넘어뜨린 박진솔 선수.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 1지명을 격파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죠. 5국에선 4지명 한승주 선수와 퓨처스 리거 안조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올해 포스코 캠텍은 퓨처스 리그에서 안조영 선수를 선발해 6명의 주전 선수를 보유한 듯 마음이 편안했을 텐데요. 반집의 제왕 안조영 선수가 예측 불허 전투형 한승주 선수를 상대로 어떤 노련한 행마를 보여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의 3라운드 1경기.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승부 예측은 35대 65로 정관장 황진단이 꽤나 우세해 보인다는 전망이지만 한 판 한 판을 면밀히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1국과 5국의 승패는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들다는데요. 오늘 승부의 결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의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3라운드 1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3라운드 1경기 시작합니다. 송태곤 구단 해설로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의 대결로 3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이번 3라운드 오더를 보니까요. 돌풍이 불어닥칠 것 같습니다. 퓨처스 리거가 5명이나 이름을 올렸어요. 네, 팀의 주축 선수들이 이제 중국에서 펼쳐지는 을조 리그 용병으로 참가하면서 많이 지금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퓨처스 리거 선수들에게 기회가 왔고 상당히 새로운 바둑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퓨처스 리거들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순위표와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라운드 1경기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의 대결 순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포스코 캠텍 팀은 아직 한 판을 덜 두었기 때문에 오늘 네.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더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국 장고대국에서 이창호 선수와 이원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바둑이 될 것 같아요. 뭐 상대 전적은 이창호 선수가 2대0으로 앞서지만 이원영 선수의 최근 기세가 좋기 때문에 네. 굉장히 치열한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2국 속기대국인데요. 신진서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결, 1지명과 5지명의 대결입니다. 지명도 차이는 많이 나지만 또 윤찬희 선수가 또 작년에 신진서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1승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 대결도 꽤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3국 속기에서는요, 김명훈 선수와 퓨처스 리거 송상훈 선수가 만났는데요.
뭐 두 판 대국을 펼친 바가 있네요. 송상훈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를 정말 잘 잡아야죠. 네. 자, 오늘 송상훈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4국 속기대구 역시 빅매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름값으로 볼 때는 최철한 선수가 많이 앞서고 그리고 상대 전적도 많이 앞서지만 네. 저 1패가 작년에 KB리그에서 당했다는 거 그리고 박진솔 선수가 작년부터 올해 모습이 정말 좋다는 점에 있어서 네. 이 대결도 흥미진진합니다. 주장 킬러 대 주장의 대결 역시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대국입니다. 한승주 선수와 안주영 선수 오늘 첫 대결을 펼치네요. 바둑 내용만 놓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결이 가장 재밌게 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독특한 바둑을 둘 때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알파고스러운 바둑이 나오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5국 대국 내용까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정관장 황진담과 포스코 캠텍의 대결. 포스코 캠텍 갈 길이 바쁜데요. 이 주전 선수들, 나현 선수와 변상희 선수가 빠졌어요. 이 팀 저력에 큰 손실을 입을 텐데요. 자, 이번 라운드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포스코 캠텍이 주전 선수가 빠지면서 약간이라도 네. 좀 불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오더를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붙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김성용 감독이 처음에 이제 KB리그 시작했을 때부터 을조리그 때문에 이제 빠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네. 뭐 반타작 2승 3패 정도만 5라운드까지 끌고 가도 만족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초반은 좀 버티기 전략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 속에서 빅매치가 많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오늘 3라운드 1경기 정관장 황진담과 포스코 캠텍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3라운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라운드를 시작하는 두 팀, 포스코 캠텍과 정관장 황진단. 네, 자수관 심판위원이 대국 규정을 설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 KB 국민은행 여섯 명의 선수가 대국장에 들어서서 자리에 착석을 했는데요. 1국 장고대국 포스코 캠텍의 이원영 선수, 정관장 황진단의 이창호 선수의 대국입니다. 장고 시간은 장고대구 각자 1시간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장고대국에 잘 어울리는 기사들이 만난 것 같아요. 정관장 황진단 같은 경우는 사실 두 판 연속 장고대국에 박진솔 선수를 내보냈었는데 이번에는 이창호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네, 3국 속기대국 김영훈 선수와 송상훈 선수의 대결. 송상훈 선수가 김명훈 선수의 연승을 잡아낼 수 있을지. 2국 속기입니다. 신진서 선수와 윤찬일 선수. 이번 정관장 황진담과 포스코 캠텍 1지명과 5지명 대결이 두 판이나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주장 킬러라고 불리는 박진솔 선수와 최찬호 선수 이 대결도 재밌을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대국도 정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나현 선수와 변상희 선수가 을조리그 참가 관계로 이번 라운드 빠져서 굉장한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안주영 선수는 퓨처스 리거로 이번 3라운드에 이름을 올렸지만 사실 바둑리그에 더 잘 어울리는 기사예요. 네, 그렇죠. 지금 사실 포스코 캠텍 팀은 마지막에 선수 선발식을 할 때 네. 뭐 그때 김영 캐스터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했지만 오지명 선수를
오지명 선수랑 그리고 퓨처스 1지명 선수를 연속으로 뽑을 수가 있었어요. 네. 윤창희 선수를 뽑고 안주영 선수를 뽑았는데 이거를 순서를 반대로 뽑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거든요. 김성현 감독이. 그러니까 사실 바뀌어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네. 자, 대각선 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처음 주장을 맡았을 때만 하더라도 너무 어린 선수가 주장을 맡아서 조금 그런 부담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 누구보다도 듬직한 네. 주장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2016 시즌 총 14승 1패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인데요. 네, 그렇죠. 네, 올해 그 개막식 때 인터뷰가 더 저는 엄청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정도 성적을 다시 올리는 것도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건데 네. 처음에 그렇게 올해 성적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사회자가 혹시 전승인가요? 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말을 해야겠네요 하면서 네, 전승이 목표라고 지금 말을 했거든요. 신진서 선수 1라운드에서는 이지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2라운드에서는 한상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2연승을 거두고 있고 오늘 3연승에 도전합니다. 아, 신진서 선수가 처음부터 굉장히 독특한 네. 수를 보여주는데 알파고도 알파고 대국에서 나온 적이 있다고 해요. 저도 기보를 다 본 건 아니라서 50곡 기보를 다 제가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바둑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알파고 대 알파고 대국 이전에 그 전에는 기사들은 어떻게 두었었나요? 그때는 처음에 맨 처음 버전은 이렇게 두고 네. 한 칸 뛸 때 뭐 여길 뛴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일단 둔 적이 있었고 거의 가장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좀 바꿔치기 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 수에 대해서는 글쎄요. 신진서 선수 정도라면은 그래도 연구가 어느 정도는 확실히 되지 않았을까. 네. 뭐 완벽히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알파고 대 알파고 바둑이 나온 지가 공개된 지가 별로 안 되고 선수들이 최근에 시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보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요즘 기사들 공부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리고 네. 저는 요즘에 그 프로 기사들의 바둑이 훨씬 더 예전보다 재미가 있어졌어요. 예전에는 그 상위 랭커 한 몇 명이 이 포석으로 어떤 포석을 써서 그걸로 성적이 좋으면은 그냥 너도 나도 다 그 포석을 뒀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판 정도 기보를 보면 뭐 7판 정도가 거의 똑같이 시작한다던가 뭐 좀 재미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똑같이 시작하는 바둑이 거의 한 판도 없어요. 지금은 정말 뭐 이런 데서 네. 이런 데 두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뭐 할 수 네. 있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바둑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다채로운 바둑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부러 밭전자를 째라고 상대에게 유도를 한 행마인데요. 지금 실전에는 이제 윤찬희 선수가 바깥쪽으로 늘었는데 안쪽으로 둔다면 뭐 날일자로 두어서 네. 나갈 때 여기를 뭐 두텁게 막겠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칸을 뛰어서 연결을 합니다.
흙이 날일자 정도로 둔다면은 팩은 다시 협공을 이렇게 하면서 둘 수도 있고요. 흙 입장에서 뭐 두 칸 정도로 둔다면은 발빠르게 손을 빼서 그냥 좌상기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손을 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흙이 두 칸을 벌렸을 때 백이 미리 교환해둔 저 붙인수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두 칸을 뒀을 때 그때 붙이면 일단 늘어줄지 젖힐지 젖힐 확률도 높거든요. 근데 좌변이 결정되기 전에 붙였기 때문에 만약에 늘지 않고 뒀으면은 백이 늘어서 흙이 지킬 때 협공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정되기 전에 뒀기 때문에 흙도 횡마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을 받은 거죠. 근데 이 모양도 좀 더 연구가 돼야죠. 왜냐하면 이수를 뒀을 때 흙 입장에서 안쪽으로 뒀을 때는 분명히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 젖히는 게 나을지 느는 게 나을지 아니면 뭐 손을 빼서 아예 그냥 이쪽 두 칸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사들이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막 나올 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겠죠. 저도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많은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도 뭐 며칠 전에 보고 실제로 프로 기사들 대구에서 본 건 오늘이 처음이라서 저희가 지금부터 데이터를 쌓아갈 시기인 것 같아요. 자, 무난하게 두 칸을 벌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번 방송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일부러 조금 천천히 보고 있어요. 그 기보를. 그러니까 좀 몇 판을 봤는데 너무 어떻게 뭐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바둑 이론이랑 다른 수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해설을 하는 해설자 입장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바둑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될까봐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같이 이제 3-3 들어간 수도 사실 뭐 한 달 전이라면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뭐 당연히 여기냐? 그러니까 손을 뺀다고 했을 때요. 여기냐? 이곳이냐? 네 군데의 걸침 중에서 어딜 택하느냐 이거를 생각을 할 거지. 3-3? 정말 단 한 번도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3-3 침입하는 게 주변 배석을 고려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아무 때나 사용을 합니다. 배석이 거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3-3을 안 뒀던 이유가 뭐냐?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정석.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선수로 실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초반에 흑에게 두텀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안 좋다. 근데 최근에는 이 젖혀 있는 수를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텁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호구되어 있을 정도의 두터움은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흙이 나중에 늘면은 이곳을 밀어서 선수로 처리. 그러니까 백이 이래놓고 여길 뭐 들여다보고 뭐 삭감 가든지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도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때도 있어요. 실리를 먼저 차지하고 이 상대방의 두터움을 오히려 좀 껍데기로 만드는. 2단 젖히겠다는 뜻이네요. 당연한 건가 봐요. 최근에 이 3-3 들어가는 수가 굉장히 많이 두어지고 연구가 되면서 이 2단 젖히는 수도 덩달아서 이제 기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상대가 분명히 실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3-3에 들어왔는데 예전의 바둑 이론으로는 실리를 내어줘도 괜찮다였는데 이것도 막상 둬보니까 잘 모르겠다 하니까 그냥 실리를 안 내줘버리자.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들어왔던 3-3을 아예 잡았습니다. 근데 이 모양만 보면요. 백은 흑돌 하나만 따냈고 흑은 집을 더 많이 차지했잖아요. 백돌을 두 개나 잡으면서 귀의 실리를 차지했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원래 흑기였기 때문에 흑의 집이 더 많은 걸 인정해야 되나요? 일단 예전에는 모양을 흑 쪽에서 피할 때가 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귀를 확실하게 좀 더 크게 차지하긴 했지만 팩이 빵때렘 하는 자세가 일단 좋고 그리고 나중에 밀어간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힘이 좋기 때문에 네. 흑 쪽에서 좀 안 둘 때가 많았는데 글쎄요. 지금은 역시 실리가 그래도 크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진행에 대해서도 흑이 좋다, 백이 좋다 이렇게 딱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좀 틈을 들이고 있는데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수는 네. 뭐 이곳 어느 정도 벌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돌 자체가 뭐 공격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벌림을 하면서 이 두 점을 압박하는 것. 근데 예를 들어 두 점을 압박했는데 오히려 흙으로 하여금 나가게 해서 아니면 이런 데 날일자 달리게 하는 게 득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시에는 이곳으로 걸쳐가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여기는 제가 볼 때 이곳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즘에 배석 상관없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거는 좀 간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우상기 3-3은 잘 안 둘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스코어가 미세하게 변동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까지의 수순을 놓고 51대 49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보석이 뭐, 좀 더. 별로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판단하는 기자들의 스타일에 더 맞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저 실시간 스코어를 보면은 항상 네. 느끼는 게 이제 6대 4 정도가 되면 확실히 이제 좋은 거예요. 근데 네. 53대 47 뭐 이 정도까지는 네. 그냥 조금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그러면 51대 49라면은 뭐 당연히 만만치 않겠지만 모자블레 하면은 그냥 100을 잡겠다. 뭐 이런 뜻인 건가요? 그것도 지금 스코어 내는 기사들의 성향이 좀 네.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이렇게 3-3을 침입해서 백은 흑 한 점을 따내면서 두 텀을 얻었고요. 흑은 실리를 차지하면서 흑도 좀 벽이 생겼거든요. 여기서 뭐 좌변으로 다가가는 수 그리고 또 우상귀로 향하는 수 많은 네. 변화도를 보여주셨지만 하변으로 가는 건 어떤가요? 하변보다는 네. 크기가 하변도 물론 크죠. 왜냐하면은 나의 모양을 키우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네. 자리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긴 한데 근데 여기는 벽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양이 커질 그런 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벽이 밀어가게 되는 순간 나중에 이런 곳이 이제 선수기 때문에 네. 그게 눌러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집으로는 크지만 모양 자체가 커지는 것을 겁내할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 그런가요? 백이 밀 때 흙이 또 젖혀서 모양을 계속 키워가겠다고 하면요? 여기도 어차피 어깨도 있고 이 모양은 그렇게 백 입장에서 그러니까 집으로 단순히 네. 집으로 커서 둘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저기가 모양이 더 커지기 전에 네. 좀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면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수가 나올 때도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삼삼. 출기를 시작. 자, 신진서 선수 출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걸침도 가끔 둬요. 아, 네. 그러니까 원래 이 걸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네. 흑은 실리를 확실히 차지했고 백은 아직 뭐 큰 집도 아니고 그래서 네. 안 좋은 정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백의 흑의 모양, 상대 모양을 좀 노골적으로 지우자고 했을 때 최근에는 가끔 또 두거든요. 기사들이. 그냥 나를 자로 걸치면은 협공이 좀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길 둬도 협공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고 다가가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때도 있고요.
변신이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좌상귀로요? 늘면은 글쎄요 있겠다는 건가요? 이으면은 또 두 칸 정도 벌리던지 흙은 좀 더 단단하게 한 칸 정도 벌려서 둔다면은 뭐 흙 입장에서 불만일 것 같진 않아요. 백이 좀 변화를 취한다면 이곳을 붙일 수도 있긴 한데. 아. 따내던지 아니면 네. 그냥 이래놓고 손 빼던지 했을 때 꼭 무조건 득이다라고 또 말하기는 서로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 연결하는 방법을 놓고 봤을 때 호구를 쳤잖아요. 그 위로. 네. 예, 여기도 네. 있죠. 이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나가서 끊는 거라든지 이 부분에서 활용할 때는 득인데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흙이 중앙 쪽을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아... 거의 뭐 둘리는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또 악수가 되기 때문에 중앙 힘에서는 네. 좀 더 부족할 수가 있겠고요. 흙은 일단은 뭐 거의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래로 둔다면 이 교환 자체가 백이 이득을 본 거고 이거는 흙이 좀 당한 느낌이고요. 손을 그냥 빼자니 붙여서 잡히면은 크거든요. 네. 뭐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일단은 늘고 뭐 이을 건지 붙일 건지 늘 건지 이거를 일단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곳을 붙였을 때 손을 뺄 때 가끔 두는 수가 이제 젖혀놓고 손 뺄 때도 있긴 한데 네. 지금은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 게 늘어도 백이 손은 뺄 수는 없고 일단 어딘가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늘어서 두는 게 보통일 것 같아요. 네. 호구를 쳐서 지금 신진서 선수 생각은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돌 네 점이요. 네. 교환이 없는 것과 있는 것에서 교환이 되어 있는 게 득이다. 흙이 때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손을 빼도 흙이 패를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고 백은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저 돌 교환 자체가 득이라고 지금 본 거예요. 아니면 젖힐 때 혹시 뭐 손을 빼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일단은 백 모양이 워낙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렇게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젖혔고요. 흙은 여기서 굳이 단수를 안 쳐놓을 수도 있어요. 신진서 선수와 윤찬희 선수 초반 포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3라운드 1경기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립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켄택의 대결 일지명과 오지명 대결 신진서 윤찬희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하나만 젖혀놓고 손을 돌려 좌변으로 향했고요. 네, 지금 이 교환 자체를 굳이 해놓을 필요 없다 이런 뜻이죠. 왜냐? 백이 끊으면 그때 단수를 쳐도 바로 바꿔치기 하기에는 중앙의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차피 백은 중앙을 둬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교환을 해놓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아, 윤찬희 선수는 조금 더 실리적으로 갔다고 적극적으로 둔 거죠. 네. 한 칸 정도가 아니라 눈목자로 지금 타이트하게 두었고요. 하지만 백의 이 자리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손을 빼면은 다시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좀 기다리고 있었네요. 뭐 바로 손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네. 30초. 홈 모양을 둘러가고 있고요. 자, 신진서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프로필이 간략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나이가 딱 10년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렇네요. 자, 윤찬희 선수 꾸준히 바둑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요. 자, 상대 전적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한 번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B리그에서 만났을 때 한번 승리를 거뒀고 GS 칼텍스배였나요? 거기서 윤찬희 선수가 신진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그해 이제 준우승까지 차지를 했었죠. 네. 정관장 황진담과 포스코 캠텍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같은 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팀에서 선수들을 보호했어요. 네. 정관장 황진단은 1지명에서 5지명의 선수, 모든 선수를 다 보유를 했고요. 포스코 캠텍은 1지명부터 3지명까지 보호를 했습니다. 최철한, 나연, 변상일 선수, 윤찬희 선수는 4지명에서 5지명으로 네, 이번 포스코 캠텍에 합류하게 되었네요. 포스코 캠텍 팀이 작년에도 강팀이었는데 올해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는 네. 1, 2, 3지명 이 3톱 라인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네. 4, 5지명 선수가 작년에도 약하지가 않았는데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확실히 우승 전력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팀들이 많은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뭐 순위표 상에서는 포스코 캠텍 아직 한 번밖에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9위의 자리에 있는 거고요. 7, 8, 9, 10. 네 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작년에도 포스코 캠텍 팀 초반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네. 네. 중국 을조리그를 간 이제 나연 선수와 변상일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같이 중국에서 이 대결을 엄청나게 응원하면서 보고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명의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3라운드 오더를 보면은 두 명의 선수가 빠진 팀은 포스코 캠텍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전력에는 손실이 있겠지만 또 든든한 안주영 선수 있고요. 송상훈 선수는 이번 라운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러면서 또 새로운 신예 기사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송상훈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의 그 팀 위치로 봤을 때 KB리그, KB 바둑리그에 출전 횟수가 많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이럴 때 기회가 있을 때 확실히 눈도장을 찍어 놓으면은 네. 나중에 이제 주축 선수가 컨디션이 분명히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시즌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이제 들어가서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럴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죠. 지금 하변에서 윤창희 선수가 이 날일자로 굳혀져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두는 수죠. 옆구리를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백귀가 어차피 두텁기 때문에 네. 활용을 하자. 약간의 벽을 만들고 하변 쪽을 지키면서 굉장히 집으로는 많은 득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제 신진서 선수는 처음에 여기 뒀을 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네. 이 한 점을 잡기 위해서 뒀고요. 신진서 선수는 좀 좌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백이 열분돌은 아니고 신진서 선 생각은 이 흑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압박을 하겠다 이런 거죠. 이런 곳을 두고 손을 빼도 되지만 받을 것 같기도 하네요. 손을 뺐을 시에는 이렇게 이제 당하는 건데 네.
이것보다는 흑은 그냥 한 칸 뛰어서 백에게 이 한 칸 당하는 거는 행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네. 여길 두고 백도 후수지만 받으면은 사실상 선수일 것 같아요. 흑도 한 칸 정도 뛰고 아 약간 좀 비껴서 뒀네요. 역시 비슷한 의미예요. 백은 안 둬도 되긴 하는데 안 두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지금 이런 뜻이죠. 흑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됐네요. 백은 이런 거라 아 그냥 아예 네. 여기 최소한 여기라도 지금 뛰어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최소한 이렇게라도 만들어서 이 단수는 맞지 않게. 네. 근데 지금 신재서 선수는 이 모양 자체를 백이 어떻게 보면은 기분 좋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지켜두었고요. 그래도 한 수 더 보강이 필요하겠죠? 뭐라도 둬야 될 것 같아요. 안 두면은 이런데 갖다 붙일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갖다 붙일 때 늘면은 뭐 젖혀서 행마하기가 어렵고 네. 이런 데를 붙일 때 반발하면은 뭐 바로 끊기고. 네. 아 윤창희 선수의 생각은 이으면 단수를 치겠다. 이거는 너무 두기가 싫고 다 여기 이어도 이것도 사실 백이 두기 싫고 모양 자체가 좀 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 돌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고요. 30초. 신재서 선수가 약간 고민이 되겠는데요. 이 장면은. 5, 그렇다고 6, 딱히 반발 수단이 있나요? 네, 여기까지는 뭐 여기를 안 두면 이건 너무 크니까. 네. 이때가 궁금하네요. 흑은 단수를 일단 한번 쳐볼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 실시간 스코어는 조금 더 백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지금 검토실과 국가대표 검토실의 생각은 이거가 조금 그래도 백이 두텁게 처리된 것이 아니냐 좌변 네. 쪽이 지금 그렇게 보는 것 같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저 정도 스코어는 네.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우는 스코어는 절대 아닙니다. 네. 30초. 자, 여기서 하나, 그냥 둘, 있기는 셋, 왠지 싫다라고 넷, 말씀해 주셨는데 다섯, 여섯, 근데 있는 게 정수 일곱, 같아요. 여덟, 아홉, 두기는 네. 싫은데 세 번 남았습니다. 초읽기 하나를 보냈고요. 그래도 아예 안 둘 수는 없으니까 이 귀를 젖혀 있는 건 어떤가요? 이곳이요? 네. 보통은 이런 데 젖혀 있는 게 다음에 무슨 수단이 있고 아니면 흙을 못 살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수법인데 지금은 네. 어차피 흙이 중앙 쪽으로 나가서 탈출을 해야지 안쪽에서 살자고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끝내기예요. 근데 단순 끝내기인데 차단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단할 수도 있고 네. 흙이 여기 패를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백 쪽에서 부담이 남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괴로워도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연장책인가요? 이거는 느낌이 뭔가 싸한데요. 패를 하겠다는 네. 건가요? 아, 네. 뭔가 신진서 선수가 이거를 연장책으로도 쓸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패를 들어가고 그냥 느는 것 정도로는 흙이 반발을 해서 네. 이거를 잡아도 귀가 너무 커서 별게 없는데 이거는 백이 이상하다. 근데 이걸 해놓고 들어가고 여길 나가겠다. 만약에 이렇게 잡는 거면은 이야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네.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흙은 거의 막아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따내서 흙은 백은 두텁게 도놨기 때문에 흙은 패감이 없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네요. 윤찬희 선수는 가볍게 단수 하나 쳐놓은 것 같은데요. 일단 윤찬희 선수는 처음에 이곳을 들여다볼 때는 네. 이 수수는 거의 생각을 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바둑을 둘 때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초반에는 패가 없다. 네. 약간 이런 게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신진서 선수가 지금 패감을 하나 키워놓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도 굉장히 지금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이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좀 악수거든요. 손해가 되니까요. 네. 네.
여덟. 사소한 자리에서 반발을 하면서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거는 뭐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낼 때 흙이 폐감이 없어요. 폐감이 없으니까 여길 차단을 할 것 같습니다. 백이 끊고 이렇게 폐감 쓰는 건 이거는 흙이 진짜 바꿔치기 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너무 깔끔하게 빵 따냄 자세라서 서로 피해가 크지만 이거는 백이 더 힘들 것 같고요. 백은 이걸 30초. 따내고 하나, 흙이 여기 둘, 있고 셋, 발빠르게 손 빼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은 아, 흙이 두터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실리가 백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받고 네. 흙의 벽이었던 곳을 일단 뚫어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백이 두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백도 패를 이기기 위해서 패감을 사용하면서 손해를 봤잖아요. 네. 그것까지 계산에 넣어서도 네. 네, 그래도 백이 좋은가요? 그러니까 물론 악수긴 악수인데 네. 그렇다고 뭐 진짜 뭐 호구 자리에 들어가거나 뭐 그런 정도의 악수는 아니고 그냥 조금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악수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 백이 5, 좀 편하게 8,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흙도 뭐 별다른 수가 없어요. 뭐 굳이 다른 데 두자면은 여기 젖히는 정도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중앙 뚫은 게 득인지 지금 실리를 차지하는 게 득인지. 근데 이것도 이거는 오히려 이곳에서 걸쳐가나요? 참 애매하네요. 33인가요 이러면? 네. 네. 걸쳐간다고 했을 때 네. 처리가 100이 이 정도라면 3, 기분이 4, 좋습니다. 다섯, 여섯. 흑 입장에서 따낼 때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있기 전에 하나라도 굴보고 시키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거는 100이 패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패를 들어가고 여기를 이제 끊어서 둘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네. 굳이 이렇게 두지 않아도 여기를 잇고 따낼 때 단수 치고 다시 됐다낼 때 그냥 손 빼고 다른 데 두면은 흙이 패를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어차피 네. 흙 쪽에서 정수로 본다면은 있는 게 정수일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네. 흔히 말하는 뭐 실전 심리 이런 걸 봤을 때는 단수를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정수로만 보면은 네. 있는 것이 정수일 것 같습니다. 백도 흑도를 두 번 연속 따낸 자리이기 때문에 흙이 단수를 쳐서 버틴다고 해도 그렇게 부담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흙이 패를 계속 이기려면은 뭐 몇 수로 계속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역시 아, 버텨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둑이 조금 네. 흙이 기분 좋게 포석이 짜이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정수는 있는 걸지 몰라도 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뭐 실전 심리 이런 걸 봤을 때는 뭔가 기분 나쁘게 짜인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물러서고 싶진 않아. 그러면은 지금처럼 단수 칠 확률도 꽤 높죠. 여기서 이제 신진서 선수가 아예 중앙을 뿌리채 끊어가는 패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것 자체가 이 정도면 뭐 만족이다 하고 타협을 할 것이냐 그걸 정해야죠. 네. 부분적으로 저 모양이 그냥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백도 받았기 때문에 흙이 후회가 된다면 만약에 좀 찝찝하다면 여기서 이어도 똑같은 거죠? 네,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근데 이거는 뭐 일단 당연히 따내겠죠. 네, 우선은. 네. 따낼 때 백은 그냥 손을 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데 두고 따내면 또 손 빼고. 다섯, 여섯, 일곱. 네. 백은 지금 뭐 이 패를 굳이 뭐 막 이겨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패감은 점점 더 진짜 이제는 큰 악수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미는 것까지는 그래도 인정해 줄만 했는데 네. 지금부터는 패감이 꽤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패를 꼭 저 패를 이기려고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거를 이제 단수 쳐놓고 손을 뺀다고 했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손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섯. 어? 오. 정말 패를 이기려고 가나요? 어, 이 패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네요. 흑이 따냈을 때 백의 형태가 많이 무너진다고 보고 있군요. 글쎄요. 여길 두고 따낼 때 또 손 빼고 그래도 사실 이어도 또 손 빼도 확실히 잡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30초 하나 아니면 신지서 선수는 그냥 패깡 하나 악수여도 이러고 따내면 무조건 이어야 된다 확실히 해놓자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게 생각보다 큰 악수가 아니다. 어, 실시간 스코어는 근데 오히려 윤찬희 선수가 조금 두텁게 처리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패 결과가 나오면 또 달라질까요? 아니 지금은 뭐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윤찬희 선수도 정말 뭐 어지간히 있기는 싫은 것 같습니다. 있기가 싫어서 네. 이제 둘 수 있는 수가 그냥 아예 중앙으로 둘 수도 있죠. 끊어서 따내고 백이 패감 쓰고 따내도 뭐 이어주면 백이 이으면은 그때 뭐 확실히 잡으면 되지 않냐. 30초. 뭐 이렇게 하나, 볼 수도 있긴 한데 여기를 이제 나를 따라 두면 문제가 백이 이런데 단수 쳤을 때 결국은 거의 받아야 되는데 네. 이 교환이 과연 흑이 득이냐 이렇게 보면은 네. 득이 없거든요. 정말 있기 싫었지만요. 초읽기 하나 보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수밖에 없었나 네. 봅니다. 그러니까 패감 쓸 데가 아예 없는데 네. 백은 딱 끊고 난 다음에 그냥 너무나도 절대 패감이 하나 있고 이거는 뭐 큰 악수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고 이곳을 따내면 이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돌이 갈라지면서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에 네. 받기는 싫어도 뭐 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좌상기 변화는 백이 잘 처리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스코어는 오히려 지금 5대 5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 결과는 흑이 네. 잘못되지 않았다. 아, 그렇다면은 이 좌상 쪽에 있던 흑돌이 미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고 보니까 지금 두터워졌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좀 높게 봤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실의 의견은 상변 깨진 것도 물론 아프겠지만 네. 흑이 좌변 쪽이 확실히 처리가 되면서 중앙 쪽 두터워진 게 더 기분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흑이 가장 일반적으로 둘 수 있는 수는 이 자리. 네. 딱 봐도 좋은 자리죠. 내 모양을 키워가면서 상대 모양을 견제하는 네. 이 자리. 아니면 뭐 바로 들어가는 것. 두 가지 정도가 유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일감대로. 딱 저런 자리를 대세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가 모양을 키울 수 있는 자리. 네. 근데 백의 경우는 이곳을 만약 둔다고 할 때 날일자가 아니라 밀어서 두는 게 좀 더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더 힘이 있을까요? 네, 이제 다음 번에 이제 더 쭉쭉 이제 눌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날일자보다는 흑은 날일자가 맞는데 백은 눌러서 두는 게 이 모양에서는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러자 삭감을 해가는군요. 최근에 바둑을 보면 재밌는 게 참 이 붙이는 수가 많이 나와요. 네. 뭐. 예전에는 삭감하면은 무조건 이제 어깨를 짚거나 위에서 좀 대충 깎아가는 정도로
좀 모양을 유연하고 예쁘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렇죠. 뭐 어깨, 나를자, 네. 모자 뭐 이 한 세 가지 정도 조금 더 여유롭게 돌리면 눈목자 정도 이런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붙이는 수가 굉장히 많이 두어져요. 좀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좀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글쎄요. 보통 이곳을 붙일 때 생각은 여기 이제 젖히겠다라는 생각일 때가 많은데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백이 이 다음 수가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 아.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30초 하나. 그럼 반대쪽으로 젖혀가면. 네. 그러니까 이곳으로 이제 젖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탄수 치고 막으면은 탄수 치고 이곳을 막아도 늘면은 여기 막으면은 뭐 촉촉수로 잡히고요. 반대쪽을 물론 뭐 여길 두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좋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이건. 네. 젖혔고요. 30초 하나. 글쎄요, 둘, 굳이 이제 생각을 따라가 보자면.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두 번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변을 어느 정도 그냥 인정해 준다. 조금 보태 주지만 중앙 쪽이 호구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면은 우변 모양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는 이 변화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변화 말고는 네. 딱히. 아니면 밧전자를 짜는 건 어떤가요? 이곳이요? 네. 단수를 칠 때 나와서 끊는다. 30초 하나, 둘, 셋. 글쎄요, 근데 네. 이 돌이 끊긴 했는데 과연 백이 흙을 공격하는 건지는 좀 의문이잖아요, 모양이. 흙도 중앙으로 머리를 내미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건 조금 판단하기가 이것보다는 오히려 제 생각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나가는 게. 여기서 만약에 막으면은 이건 그래도 이 돌을 거의 잡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들어가면 막상 크죠. 30초. 그렇다고 흙이 이곳이나 뭐 이쪽에서 두면은 무조건 이제 반대쪽 끊고 단수로 잡으면 된다. 네. 밧전자로 백이 째고 흙이 단수로 잡았을 때 하나 끊어놓고 빈 삼각으로 꼬부려서 끊는 것도 비슷한가요? 이건 흙이 바로 싸울 수도 있고요. 바로 싸우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흙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백이 끊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흙이 들여다봤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거 좀 부담 되지 않니 하면서 다르게 행마를 해도 백도 사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역시 한 점을 몰아가면서 부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 생각은 네. 어차피 하변은 흙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조금 보태주는 거는 대세 지장 없고 중앙이 지금 뭔가 이 바둑의 요천데 네. 내가 중앙의 주도권을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수순인 것 같아요. 여기 처음에 붙일 때 그 네. 짧은 시간 내에도 그냥 따다다닥 해서 30초, 아마도 하나, 일단 머릿속에서는 셋, 넷, 다섯, 이 정도까지 그리고 네. 보태줬어도 중앙의 모양이 좋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백이 이렇게 이제 호구 모양이 되면은 백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처리가 잘 된 것 같고 흙은 오히려 이제 흙도 버리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작게 버릴 수 있나. 이곳을 넣을 때 30초 하나 둘 셋 지금 중앙이 축이 네. 축이네요. 다섯, 여기가 일곱 여기 이제 젖히고 이거
너무 복잡하네요. 네. 근데 흑도 좀 일단은 중앙을 막고 버텨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선은 막고. 자, 여기서. 혹시 이거는 오히려 흑으로 흑한테 좀 모양을 줄 수도 있겠네요. 여길 밀어야 되는데 젖혀서 네. 안 받을 수가 없을 때 이거 붙이면은 30초. 되게 위험하거든요. 차라리 여기가 돌이 이어져 있는 게 이렇게 진행되고 수상전을 가는 게 더 가만히 들어두나요? 이 정도 타협이면 괜찮다. 호구 모양 당하기는 싫다 이거예요. 네. 윤찬희 선수 생각은 나갈 때 잡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이게 좀 더 나을까요? 호구 당한 것보단 나아요. 호구 당한 것보단 난데 그래도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처음 세웠던 작전이랑 일단은 비슷하게 간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백 입장에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하변에서 신진서 선수 사석 작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될지 잠시 후에 계속 감상하시죠.